여기요,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원래 그렇게 인형같이 예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예뻤어요. 이만갑에 나온 화면이 네. 실물보다 더 이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저 실물이 더 예쁘다고 생각해요. 저, 연예인 중에, 네. 아, 이 사람 예쁘다 하는 사람 누구예요? 김태희요. 왜냐면 저랑 닮았잖아요. 저랑 닮았잖아요. 우리 알았어, 어떡해. 저기 이거 오해 핑계를 하지 말고 자아 비판. 자, 생활통화 잠시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옥정 씨가 진행해 주세요. 예, 자 오늘 시간에는 김아라, 너 지금 비판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웃고 있니 지금? 머리 안 쑤고 이게?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너 이빨 보였니? 너 이빨 보였니? 굉장히 파묻힌 그 지금 절규를 하고 있는 옥정 씨. 자 시작해라. 일단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자신감에 대해서 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렇게 이쁜 거 어떡해요? 제 속에 지금 없네요. 아니 지금 생활 청화 갖고 아이들 갖고 지금 우리 사상 투쟁이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그러면 그 우리 동지들이 아라 동무가 갈지 한옥정 동무가 전학을 갈지 결정을 해. 제 생각은 뭐 상의는 안 했지만 다 한옥정 동지가 가는 게 아니지 않을까. 한옥정 동지가 가는 게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쁜 동지가.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 한옥정 동지가 저출가는 걸로 하겠습니다.